안녕하세요. 와. 애니메이션 웹 디자이너 백수경입니다. 아. 이름은 조종래고요. 나이는 27입니다. 와. 이상형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좀 귀여운 여자 좋아해요. 좀 키가 좀 어느 정도 있고 좀 귀엽게 생긴 여자. 아, 그럼 약간 외모적인 걸 말하는 거죠? 그쵸? 외모는 좀 약간 가와이한 거. 키는 작진 않았으면 작진 않았으면 항상 기준이 그래도 한 160 한 4, 5? 최소가? 아, 진짜? 최소는 한 161. 최소는 한 161. 오. 아이유 같은 스타일. 아이유. 약간 귀여운데 오. 약간 키가 좀 있고. 아, 아이유. 약간 일단 얘기를 할 때 좀 잘 통하고 잘 통하고 배려심 있는 여자. 아. 어른들한테 잘하는 여자. 아. 이런 여자. 네. 아, 저는 딱히 이상형이라고 나와 있는 분류는 없고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분들도 다 달라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느낌이 딱 그 만났을 때 아 괜찮다 서로 이게 느낌이 있는 사람이 좋은 거고 외적으로는 되게 많이 보는 것도 없어요. 키가 크든 작든 그런 것도 없고. 혹시 따지지 않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해 주면 말해 줄 수 있어. 뭐 이렇게 아, 있으신 분이 좋아요, 없으신 분이 좋아요. 아, 나 선택은 할 수 있지. 아, 근데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는 하긴 좀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 진짜. 아, 근데 머리가 진짜 이만큼 긴 여자와 머리가 진짜 이만큼 긴 짧은 여자. 아, 극극으로 가자. 그럼 차라리 이게 낫죠. 아, 어디? 아, 차라리 이게. 고를 수 있어. 고를 수 있어. 쇼컷 여자가 괜찮아요. 쇼컷. 쇼컷. 잘 어울리면 괜찮아. 아, 사람한테 잘 어울리면 그거든. 사람이 중요하죠. 그쵸. 네, 사람이 중요하죠. 제가 상대방의 나이에 대해서. 그 연하, 연상 뭐가 좋은지? 제가 지금까지 만났을 때는 연상이 제일 많았고요. 아, 연하. 그 다음에 동갑. 연하가 제일 적긴 했어요. 지금까지 만났을 때. 저는 또 비슷하게 연하는 진짜 한 2번 정도밖에 안 만나봤고 나머지는 다 동갑 아니면 연상인데 근데 보통은 한국 남자들은 약간 나이가 어렸을 때는 연하를 거의 잘 안 만나려고 하고 연상을 만나려고 하고 중반쯤 됐을 때는 보통은 그때부터 이제 연하를 좀 찾는 친구들이 조금씩은 보여요. 어, 왜요? 네, 그때부터는 이제 어린 친구들 보면 끌리는 친구들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친구들 그때부터 명확하게 조금씩 더 보이고 정말 막 이제 20대 후반으로 넘어갈 때에는 어린 친구들만 만나는 친구들이 있고 그때부터 뭐 동갑만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 이거는 다 섞여 있지만 그래도 한국 남자들은 보통 어린 20살 초반에는 연하를 잘 안 만나는 것 같아요. 누나를 좋아한다 말이에요. 누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해. 네. 지금은 어때? 지금은 네, 약간 누나보다는 동갑? 동갑 아니면 연하? 지금쯤에선 20대 후반쯤 넘어갈 때 약간 연상은 그게 좀 네, 있긴 한데 조금, 맞아, 네. 사람만 괜찮으면 돼요. 네, 맞아, 사람만, 그럼, 네, 그럼 사람만 괜찮으면 돼. 그럼 동갑 아니면 연하가 좋다? 지금은 조금만 선택을 하세요. 네. 하나의 진짜 조금 둘은 근데 또래를 선호한다? 저는 오빠는 약간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약간 내가 할게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오빠가 할게 난 이걸 싫어해. 오빠라는 단어를 쓰는 애들이 싫어. 그래서 오빠를 뭔지 알았어. 그러면 나이 차이는 아까도 말하긴 했는데 얼마 정도까지 가능한지? 저는 3살이 맥시멈인 것 같아요. 더 차이가 나게 되면 뭔가 너무 환경이 너무 틀려져 버리니까 그래서 예, 일하고 예. 학생 막 이렇게 예. 예. 이제 이유가 있어서 저는 맥시멈이 한 3살? 3살? 아래 3살? 네. 위는? 위아래 3살? 예, 아래 아래 3살? 예, 아래 위는? 위는 이제 위는 한다고 해도 한 2살? 아 진짜요? 네. 오. 아, 3살까지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어때요? 저는 딱 밑으로도 위아래 다 7살? 오 진짜 이거 아니면 이쪽 아 그러네. 아 진짜 인터넷에서 하는 연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그건 있어요. 저희 다 똑같겠지만 SNS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만나고 연락을 하고 교류하는 건 많아요. 그런 상황은 많은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아 사귀지는 못한다? 네, 사귀지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너무 힘들 것 같아. 만나진 않을 것 같아요. 연락은 계속 하는데 한국하고 일본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사귀는 건 그때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지금은 연락만 조금 더 이어가는 그리고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최소 한 달에 한 번. 네 최소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만약에 여자친구가 일본인이면은 만나러 가줄 건가요? 여자친구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 당연한 건 아닌가요? 가요? 그건 당연한 거. 사람과 만나는 계기 사람을 만나는 네. 방법? 방법이라든가 뭐 어떻게 만나요? 가장 많은 건 소개 지인의 소개. 지인의 소개 아. SNS로도 많이 만나요 그렇죠. 일본인 여자는 연애 대상으로 볼 수 있나요? 아 네 네 국적은 국적은 진짜 상관없어요. 저희 엄마가 옛날부터 그거는 말씀하셨어요. 와이프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상관없다 라고 원래 옛날부터 들었고 그런 거에 딱히 그런 거 없는 거 같아요. 이쁜 사람과 귀여운 사람 누가 더 인기가 많을까요? 한국에서? 당연히 이쁜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나는 귀여운 사람. 귀여운 사람? 둘 중에 두 가지에서 골라요. 네, 네. 저는 이쁜 사람. 그 왜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쁜 사람은 그냥 딱 그냥 글자 그대로 이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귀여운 사람은 이제 뭐 외형 외적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 뭐 성격으로 네, 될 수도 성격으로 있고. 있을 수 있고 행동으로 뭐 이렇게 행동일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그 중에서 투머치한 느낌이 있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약간 그런 얘랑 얘가 있으면 뭐 걸러요? 와 진짜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려운데? 싸가지 없는 거보다 나 백지미? 어. 어 저는 차이 싸가지 없는 여자. 어. 아니,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 주면 돼. 그래서 싸가지 없는 여자는 어쨌든 맞춰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좀 약간 생각?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 일본인 여자들의 이미지는 어떤 걸까요? 일본 여자 하면 귀엽다? 일본 놀러 갔을 때도 보면은 귀엽다라는 게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일본 여자들 되게 이쁜 것 같은데? 여기서 이게 또 얘 살짝 다를 수 있는데 역시 이쁜 분들도 되게 많아요. 드라마랑 영화 많이 봤는데 다 이쁜 것 같은데 되게요. 배우라서 아니 그건 다 똑같지 그렇죠? 저희 나라도 배우니까 배우니까 그게 어느 나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좀 싸나운 바이브가 좀 있거든요. 그 분위기가 싸놨다고? 네, 근데 일본 분들 되게 참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좀 약간 참 참한 어, 아, 그런 어. 느낌이 있어. 여자의 몸매는 봐요? 아예 마르신 거랑 조금 있으신 분이랑 딴 차이 조금 있으신 분. 굳이 골라면은 아, 옷핏 좋은 사람이 더 좋은데 그 난 슬렌더 몸매? 마른 거? 네. 일본 분들께서 한국 와서 아이돌 분들 같은 분들 만나고 싶으면 강남 가시면 된다고. 강남에 아니야. 아니야. 차라리 요즘에 성수. 성수? 아 맞아. 아 맞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요즘 대한민국에서 요즘 제일 핫플레이스가 좀 성수인 것 같아요. 오 진짜요? 진짜. 저번 주에만 봤는데. 어? 오프트. 오. 아 뭐 이거 홍보하려고. 아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성수가 제일 좋은데요. 몸매가 뭔가요? 둘 중에 선택할 뭘? 둘 중에 뭐냐면? 둘 중에 뭐냐면 전 몸매요. 몸매요? 네, 전 몸매. 저도 몸매. 나도 몸매. 나도 몸매. 부럽다. 네. 네. 그럼 남자도 많은데? 제가 아니면 다른 사람 봤을 때? 아빠가. 저는 제가 연락을 되게 엄청 막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길면 한 2시간 만 이렇게 되겠죠? 아 2시간? 아, 길어도 2시간이요? 길면 2-3시간 만 되겠죠? 저는 귀차니즘이 많아서 카톡은 좀 그렇게 막 엄청 많이 하는 스타일 아니거든요. 여자가 바라면 그거에 맞추고 여자가 바라지 않으면은 생각날 때마다 계속 내 할 일 끝나면은 하고 뭐 내가 심심하면 계속 그냥 하고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요. 초반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서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연락 또 하루에 한 번 전화해야 된다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그냥 카톡만 되면은 크게 신경 안 썼던 것 같은데 한국 사람 전화 진짜 좋아해. 난 전화를 별로 안 좋아해. 나는 좀 전화가 불편해. 아 진짜? 그냥 전화를 오래 할 바에 만나는 스타일. 아 일본인 여자는 인기가 많나요? 하필 일본인 여자라서 인기 많은 거 아닌가? 네 그냥 그 사람이 괜찮... 근데 솔직히 와서 한국 남자한테 일본인 여자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네! 라고는 다 할 것 같아요. 왜요? 혹시 서양 사람이다 하면 되게 부담스러울, 네,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서양 사람, 일본 사람 보면 당연히 다 일본 사람을 더 많이 택할 것 같아요. 이것에... 저는 딱히 일본이니까 좋다 이건 아니에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없어요? 아니 나는 그 말투가 귀여운 것 같은데 난 모르겠어 아직. 약간 일본 분들 그런 말하는 게 귀여워서 일본어로 할 때 말할 때? 할 때? 그런 거 귀여운 남자들도 있어요. 아 톤이 좀 높으니까?
빨리 이게 있다 그런 거죠. 이게 있어요? 이게 좀 있어요. 고양이 치매요? 아 진짜? 좀 귀여운 느낌 있긴 하네. 말투 자체가 왜 그렇게 많이 애정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밖에 있을 때? 막 뽀뽀하거나 안고 막 팔 잡히고 하잖아요? 그게 예전에 많은 거예요. 일본에서. 일본인들 안 하니까. 왜요? 안는 거는 많이 하지 않나요? 왜? 막 좋으니까. 부끄럽진 않아요 그거? 우리는 부끄러운 수준은 이제 막 네. 키스를 한다거나 막 맞아.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거는 좀 이런 거는 아니지. 키스 전까지는 다 한다고 근데 이렇게 안고 약간 한국 사람들이 되게 사랑한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쉽게 쓴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인이 봤을 때는 저도 진짜 그러니까 이거지.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빨리 표현하고 싶은 네. 최고의 표현으로 맞아. 가볍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자를 보는 포인트가 뭔지 약간 사귀고 싶은 이성? 네. 저는 좀 그 사람이 삶이 섹시한 사람이 좋아요. 삶이 섹시하다고? 와인 섹시한 맛이 막 이런 거랑 비슷한데 행동 말고 삶이 멋있는 사람이 있어. 막 배우고 싶은 사람. 아까 그러니까 저는 표현이 섹시하다고 표현하는 건데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많이 웃는 사람? 이렇게 장난, 서로 장난치고 이렇게 투닥거리면서 그래야만 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도 딱 이건 이 사람이랑 만나봤는데 서로 진짜 괜찮다 느꼈을 때는 거의 그냥 만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